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총 리뷰는 사이버건 FNX45 택티컬입니다. 근데 이거 VFC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사이버건으로 출시가 되다가 지금은 VFC로 새로 나오고 있지. 나온 지가 좀 됐나 보네. 2014년도에 출시가 됐을걸? 실총이 2009년도에 출시가 된 거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품화된 제품이지. 실총 FNX45는 2005년도에 US 소콤에서 운영한 조인트 컴뱃 피스톨 프로그램을 위해서 벨기에 FN에서 제작한 FMP의 개량형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 조작이 가능한 제품인데 45ACP탄을 사용하고 택티컬 제품은 소음기 장착형 발열과 레디 슬라이드가 차별점이지. 의외로 최신 제품이네요. 폴리머 프레임 권총에 해머가 달려있는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링 타입 해머는 보통 군용 권총에 많이 장착이 되는데 이 총의 여러 디자인 요소를 보면 군 경을 위해 제작한 면모를 볼 수가 있어. 소음기가 장착된 것만 봐도 군용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외에도 세프티 레버도 있고 소음기 장착형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언 사이트는 하이 사이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옵틱을 장착을 해도 아이언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총은 아이언 사이트가 트리튬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재현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럴싸하게 잘 재현한 것 같아. 처음에 보고 진짜 트리튬 들어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뭔 소리야, 이 구멍 뚫려 있는데. 슬라이드는 기본 메탈인데 색상이 약간 물 빠진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기도 해. 하지만 해머는 스틸로 제작되어 있어서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 탄피 걸키에는 장전 인디케이터 표시도 되어 있고 탄창은 블랙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데 비비탄 25발이 장전이 돼. 핸드건 탄창치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확실히 45ACP탄은 봉렬로 장착하는 탄창이다 보니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전체적인 각인도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 FN 라이선스 문구를 탄피 배출구 안쪽에도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센스 되게 좋네. 아, 이거 슬라이드가 걸리는 건지 잘 안 당겨지더라고요. 해머가 전진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당기면 그런 증상이 있는데 해머를 코킹한 다음에 당기면 그 증상이 사라져. 그리고 슬라이드 뒷부분을 누른 상태로 당겨도 증상이 없어지고. 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해머 위치에 따라서 트리거바 높이가 달라지는데 슬라이드 후퇴가 시작할 때 걸리는 듯한 저항이 생기는 것 같아. 이거는 트리거바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경사지게 갈아주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해. 아, 그리고 트리거를 아주 천천히 당기니까 해머가 걸려버리더라고요. 이 총이 더블 액션이 되는 구조인데 설계 구조 때문에 일종의 버그가 있어. 시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시어가 하프콕 상태를 만들어주는 시어인데 안전 레버를 내려서 디코킹 시킬 때 오른쪽 시어에 걸리게 되는 거지. 하지만 해머가 전진되어 있는 더블 액션 상태에서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면 오른쪽 시어가 하프콕 상태로 내려가 버려서 해머가 후퇴 후 전진할 때 이 오른쪽 시어에 걸려서 격발이 안 되는 거지. 더블 액션으로 시작할 때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면 생기면 발생되는 문제인데 싱글 액션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72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291g으로 가스는 총 19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6도, 매거진의 온도는 22.5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테스트하던 중에 40발 이후부터 계속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려서 온도를 확인해보니까 16도까지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탄창은 크지만 가스 효율이 좀 떨어지는지 냉각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가스 용량은 5g 정도인데 가스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출시된 지 꽤 된 제품인데 블루오백 반동이 꽤 괜찮네요. 아마 이때쯤 VFC 핸드건들이 거의 완성 형태였을 거야. 그리고 집탄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VFC 제품이라 VFC 글록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글록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총이 챔버 유격 때문에 나도 당연히 집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VFC 답지 않게 집탄이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마루이도 챔버 유격은 있지만 집탄이 좋잖아. 네 맞아요. 마루이 거의 모든 핸드건에 유격이 있는데 집탄은 이상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슬라이드가 전진했을 때 챔버가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 VFC 글록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전진해 있어도 챔버 유격이 있거든. 그래서 집탄이 좋지 않은데 이 총은 이상하게 슬라이드가 전진해 있을 때 챔버 유격이 없더라고. 마루이처럼. 그래서 집탄이 좋은 것 같아. 너는 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앞에서 말한 더블 액션 버그는 막상 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커서 그런지 옵틱 레디인데도 반동이 괜찮았지? 네, 실린더 용적이 그만큼 적을 텐데 생각보다 반동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옵틱 레디 마운트를 따로 구해야 되는 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총이 전체적으로 커서 좀 불편한 것 같던데 너는 어땠어? 이게 45 구경 모델을 재현한 거라 그런지 그립이 확실히 두껍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립 텍스처가 꽤 잘 돼 있어서 그립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쉬운 건 마루엔 FNX45는 백스트랩을 4종류나 주는데 VFC는 백스트랩이 두 종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나는 일단 탄창 멈치가 교차하지 않고 좌우 양쪽으로 눌리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왼손잡이뿐 아니라 오른손잡이도 왼손으로 조작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 그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제품을 써보니까 속사할 때 퍼프디노로는 한 탄창을 채 다 못 쏘더라고요. 다 좋은데 매거진 냉각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레드가스 기준으로는 한탄창을 다 쏘고도 슬라이드 스톱이 또 잘 걸리더라고요. 이걸 원활하게 쓰려면 레드가스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FNX45 택티컬은 지금 출시되는 VFC 최신 글록과 비교를 해보면 초반 작동성은 나쁘지 않지만 가스율이 좋지 않아 지속적인 속사에는 취약한 편입니다. 반면 집탄은 괜찮은 편이어서 짧은 매치나 게임에서 잠깐씩 사용하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 가격이 $150이고 국내 가격은 추가 탄창과 옵틱 마운트, 번 케이스가 포함된 디럭스 버전이 38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동과 집탄 둘 다 좋지만 냉각에 좀 취약한 제품이라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야 나는 이거 탄창 커서 작동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인기가 없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구만.